짠. 빠밤. 여기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 맞아요. 저예요, 여러분. 와, 진짜 빨리 들어오신다. 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변호사입니다. 빠밤. 맞아요,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 따단. 해피 비데이. 함께 축하해주러 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해피 수아데이. 해피 버스데이. 땡큐. 감사해요, 여러분. 만난 거 많이 먹고 아직도 많이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댓글 읽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셔서. 진짜요? 이거요? 맞아요. 케이크 만들 거예요. 저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밤 보라색 좋아요. 벽을 부시면 어떡합니까? 벽을 부시면은 안 돼요. 아야예요, 아야. 원룸 되는 거지. 앞에 케이크 아직 안 먹었고 만들 거예요. 여러분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서서히 만들어 볼 겁니다. 제 생일인데 학원을 왜 빠지신 거죠? 오늘 케이크 컨셉 이제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생일 축하 포카츄 생일
포카츄. 제일 먼저 엄마한테 축하받았어요. 엄마가 탁 먼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셀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멤버들이 바로바로 이제 단톡이 빠바바 올렸어요. 슬슬 만들어볼까요? 일단 앞치마를 좀 차보고 끝! 역시 밝혀질 수 있으니까 장갑을 좀 차볼게요. 멤버들이 만드는 걸 좀 봤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잘 만든단 말이에요. 올려놓으면 된대. 자, 시트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시트가 아주 차워요. 그리고 생크림을 하나 발라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보라색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라색. 보라색을 일단 짜고, 짜요? 짭니다. 터지는 거 아니겠지? 오, 좋아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이렇게 하고 펴발리면 되지 않을까? 그쵸? 제가 이래 보여도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 보이죠? 저도 불안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걸 펴발라. 자, 펴발라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냄새가 조금 달달한데? 왜 이런 거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폭신폭신하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빵이.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절 봐주세요. 이런 거는 생크림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런 건 비주얼이 중요하죠. 이뻐야지만 조금 먹기도 좋은 손이긴 한데 맛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또 과일을 잘 안 먹다 보니까 과일을 하나도 준비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 초코로만 준비해 주셨어요, 과자랑. 예, 감사합니다. 좀 괜찮은 것 같죠? 어때요? 어때요라 하기에도 약간 민망하긴 한데 약간 안에는 다 흰색으로 하고 바깥을 좀 꾸밀 걸 그랬나?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오, 아주 안목이 조금 뛰어나신 분이다. 끝에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혹시 저 말고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세요? 블루베리 같다고요? 블루베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잘라서 보면 이쁠 것 같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어때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요? 제 마음.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쌓아본 다음에 그쵸? 한번 그 다음, 아, 이거 넣어야 되는구나.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닌가? 위에만 데코하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여기다 이거를 넣고 쌓을까요? 아니면은 생크림은 하고 위에만 데코를 할까요? 과일 아니니까 위에만 해도 돼요? 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쌓읍시다. 위에만 데코가 좋죠. 저도요. 어? 더 넣어요? 생크림을 더 넣어요? 그쵸, 생크림이 이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거밖에 안 넣는 건 조금 그런가? 더 넣어요? 진짜 더 넣습니다. 어? 좀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좀 쌓아볼게요. 일단 쌓아볼게요. 아, 그만? 아, 그만이에요? 너무 단호하게 그만이었지. 자, 어, 이렇게 보면 조금 괜찮아요. 그쵸? 자, 넥스트. 너무 많아요? 넥스트 파랑이, 파랑이 어때요? 파랑아, 나의 파랑. 파랑이 갑니다. 파랑이 가요. 아, 이제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야. 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헉, 이런 거 맞죠? 우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오! 어떡해? 내가 김아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 김아람,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널 이겼어. 사람이 의문의 1패. 어?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우와! 진짜 내가 이럴 줄이야. 어, 좀 잘한 것 같아. 솔직히 다들 놀랬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놀랬다. 어때요? 솔직히 잘했죠? 솔직히 잘했죠? 다들 놀랬을 거야. 이거는 진짜 잘했는데? 잘했죠, 잘했죠? 잠깐만요. 제가 너무 궁석해요. 네, 너무 좋아요, 수아. 누구세요? 자.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했죠? 여기는 그러면은 너무 잘했으니까 약간 보상의 의미로 이 친구를 한번 뿌려줘 볼까요? 어때요? 어? 어떻게 이쁘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잘했다. 아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다 초콜릿을 조금 식감으로 넣어줍시다. 어때요? 좋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맞아, 제가 제일 놀란 것 같아요. 그쵸? 아싸. 오케이, 마지막 갑니다. 중간에 막 끊겨요. 어떡해. 알겠어. 이거를 좀 이제 데코를 마지막이니까 데코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저희 펴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짜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얘로 아 크리미가 녹는데요. 얘로 펴라, 뭐로 펴라 상관없는 거죠. 크림은 많을수록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제가 생크림 좋아해요. 생크림 좋아하세요, 여러분? 위에 과자 많이 올리자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 성격이 나오는 거 같죠? 근데 요즘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다면은, 자, 보라색 하트를 채팅창에 날려주세요. 점점 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아, 이게 좀 녹으면 약간 무너지는구나. 그쵸? 여러분, 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되네. 어머, 어떡해. 오케이, 알았어. 스피드를 올려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뻐졌다. 오케이. 여러분, 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저 이제. 봐봐요, 이뻐졌죠? 야, 이런 느낌. 오, 오케이. 가리. 이런 느낌 아닌가? 어떡해. 큰일 났다. 도와줘. 하람아, 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래가 안 발려. 어떡해. 약간 좀 시스루 느낌으로 갈까요? 시스루가 아니면 실수 느낌인데. 약간 이쪽을 점점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케이크 만들 때다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었나?
약간 요런 느낌. 데코 갑니다. 이제 빠르게 갈게요. 일단 뭐 뿌려요. 냅다 뿌려요. 일단 뭐 이런 거 뿌리면 괜찮아져요. 어, 앞에 안 발렸네. 왜 아무도 말 안 해주셨어요? 아, 정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또 과자를 좀 메꿔줘야지.
냅다 막 뿌려. 근데 원래 약간 이런 건 마지막 느낌인 거 아세요? 장난치는 거 아닌데 저희 좀 무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잘하고 있는데? 나 지금 되게 나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 어때요? 좀 잘했죠? 좀 잘한 것 같아요 저거. 칭찬해주세요. 오! 맛있다! 오! 여러분 맛있어요. 아메리카노가 필요해 보인다고요? 저는 이런 곳에서도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죠. 연유라 필요해. 대단하죠. 어때요? 잘한 것 같아. 만족스러워. 어때요? 잘했어요? 완성! 빨리 만들어보죠. 자, 이 케이크의 이름은 이야, 달구나! 어때요? 달구나! 잘했죠? 이거는 파란 노아 나이보라가 섞인 제가 열심히 만든 생크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솔직히 다들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놀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크림이 녹네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대요. 봐봐, 이쁘다니까. 근데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맛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솔직히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잘 만들어서 솔직히 김아람이 제일 놀랄 거야. 멤버들도 이런 거 아낌없이 뿌려줘야 된다고요. 아시죠? 자,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빠밤. 아, 안 빼워줬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생크림 막 붙죠. 이거 치워야 되죠 이거. 제가 너무 막 뿌렸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원래 이런 거는 코당당당 하는 맛이에요. 그쵸? 자, 다음 챕터를 위해서 배우들 다 했다. 잠깐만요. 제가 찍어볼게요. 입장하기.
아니요, 됐습니다. 자, 커피 묻어야 돼. 찾았어요. 쿠탕탕탕. 야, 다 했다. 됐다! 자, 여러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시간. 문수와 탐구 영역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셨다고요? 좀 땡기고 싶어. 풀어볼게요, 그러면. 짜란. 와, 진짜 이런 거 오랜만이다. 이런 고사. 시윤이가 이미 풀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시윤씨. 제가 봤을 때는 다 마치신 것 같거든요. 시윤이가 저를 되게 잘 아는 편이세요. 시윤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요? 맞아요. 시윤이가 저를 많이 좋아해줘요. 나도 널 좋아한단다.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풀어봐요. 풀어볼까요? 갑니다. 가요. 자, 이름 문수아. 수험번호 내 생일신문할까? 자, 문수아의 생년월일을 고르시오. 저는 1999년 9월 9일. 굉장히 점수가 높은 편이네요. 8점이나 됩니다. 네, 2번. 유노이야 안무영상에서 문수아가 코스튬한 운동선수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제가 어떤 것을 했죠, 여러분? 와, 그때도 이걸 했네. 이건 운명이었던 거야. 맞아요. 저는 아마 복싱. 맞죠? 복싱을 했을 거예요. 복싱. 자, 3번. 스마일, 라미 응원차. 제가 또 갔죠. 주토 파카즈 탄신기에서 제가 하람이한테 선물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제가 하람이한테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뭐를 살까 하다가 또 이것을 사갔죠. 우리 람파카 씨에게 또 알파카를 또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보이 모셔져 있는 걸 제가 잘 보고 왔고요. 4번. 아, 화채 만들기에서 제가 착용하지 않은, 착용한 소품을 알맞지 않은 것. 내가 뭘 했지? 투명 고글, 선글라스, 개구리 담요. 내가 봤을 땐 개구리 담요 시윤이가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하! 제 또 이 기억력이. 시윤이가 또 했죠. 아, 제가 또 이제 라디오에서 패션에 꼭 신경 쓴다고 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오, 근데 이게 다 맞는 대답이긴 해요. 톤온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도 하는 편에 입기 편한 것도 맞는데 양말 중요하군요. TMI, 오늘 양말도 제 양말입니다. 하, 양말. 제가 또 좋아하는 양말이에요. 여기인데 여기에 또 뭐라 쓸지 메이 위 블럭인가? 되게 좋은 뭐가 써져 있어요. 제가 커버와 공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아, 저는 ISFP지만 INTJ, ISTJ 됐죠.
ISTJ 했습니다. 저랑 시윤이랑 전이랑. 자, 제가 OST로 참여한 드라마의 제목 가요.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한 곡인데, 마이크스타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죠. 4번. 쇼챔 끝! 와, 되게 근데 문제가 어렵다. 제가 저녁 메뉴로 추천해준 게 뭐죠? 감자국? 감자국 먹고 싶네요. 수아의 사랑. 피자. 제가 한때 좀 피자에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피자인 것 같아요. 피자죠. 피자. 제가 피자에 그 있잖아요. 갈릭 디핀 소스. 그걸 좋아했어.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와. 근데 이게 굉장히 두 가지의 답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네. 막내 하루나는 늘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최근 관심사는 사진 찍기. 사진 찍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요즘 하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네.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10번. 이거는 너무 쉬웠죠, 솔직히. 너무 저의 그 말 그게 들리지 않았나요? 적절한 답을 고르시오. 오늘 아침에 놀다 보니 제가 글라우가 되었다. 활 행동으로 알맞은 듯. 아, 글라우 말고 이왕이면 스노우맨이 되지. 라고 하면 아쉬워한다. 맞아요. 저는 글라우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스노우맨이 좋거든요. 미안합니다. 글라우씨. 자, 마지막. 제가 빌리레터 사진으로 알맞지 않은 것. 제가 달카드로 올린 것 중에 아닌 것. 딱 하나가 있네요. 딱 봐도 이제 결이 좀 다른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 달카드 많이 찍었죠. 그쵸, 그쵸. 2번. 2번입니다. 2번은 아마 시윤이가 찍어줬을 거예요, 시윤이가. 따단! 끝!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자, 불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2번. 과연 만점자는 김시윤 씨, 축하드립니다. 근데 봐봐요. 이런 게 보면은 대부분 거의 다 정답이 4번, 5번이에요. 그쵸? 아닐까? 어? 다 맞췄어요? 역시. 축하, 축하. 여러분, 어? 시윤이 틀렸다고요? 어? 누구야? 시윤이 틀렸대요. 어떤 게 틀렸죠?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윤이가 틀렸다네. 잘못된 정보인가요? 시윤이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요? 어? 어떻게 또 잘못된 정보를 뭐 틀렸어요, 시윤이? 시윤이라면 분명 일부러 틀렸을 거예요. 아, 피자 틀렸어요. 뭐, 8번에 뭐라고, 감자, 감자탕? 감자국이라 했나? 감자국 했나?
아, 진짜로? 지윤 씨, 아쉽네요. 아, 시윤이라면 일부러 틀렸다고 생각을 해야겠네. 아, 10번도 틀렸구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과 조금 더 있고 싶어서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그동안 내가 막 생일을 맞이해서 수아에게 진짜 궁금했던 점 있나요? 케이크 만들기 저 최단 시간 걸렸대요, 여러분. 역시 이것이 바로 성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열심히 아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빨리빨리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막 생각하고 하는 타입이 아닌가 봐요. 계획을 계획을 안 하고 해서 그런가? 그쵸, 그런가 봐요. 한국인이에요? 포기.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잘하는 편이냐고요? 저는요, 아, 셀프 메이크업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막 엄청 뭘 화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만약에 뭐 메이크업 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눈썹만 그리는 정도? 눈썹이랑 입술만 바르는 정도예요. 근데 애들이 메이크업 진짜 잘해가지고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다이스키에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뭐가 있을까? 진짜 웃겼는데, 찍을 때. 어? 양말? 어, 뭐 있지? 어? 신발 잡은 거? 어, 뭐 있지? 뭐야? 나 궁금하다. 어? 뭐했지? 비하인드? 아 진짜 웃겼는데 치키랑? 김성! 빌랑해? 저도 빌랑해요. 네, 진짜 정말 생일이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이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써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예요? 저 진짜 궁금한데?
우리 빌리브가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 그 치키랑 그 조격했잖아요. 조격했는데 그 물이 생각보다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발이 진짜 뻔치고 엄청 빨개진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발이 진짜 빨개졌거든요. 그만큼 순환이 되게 잘 된다는 건데 좋았어요. 그때 땀도 진짜 많이 나고 근데 거기서 진짜 뭐 진짜 많이 했어요. 치키랑 저 루미큐브 근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루미큐브 여러분 루미큐브 진짜 좋아하세요? 저 루미큐브 진짜 좋아해요. 한번 나중에 이 여기서 꼭 해보고 싶다. 루미큐브 뭔가 그런 거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숫자로 그때 할 때도 치키랑 진짜 둘이서 되게 진지하게 했단 말이죠. 옛날에도 진짜 멤버들이랑 진짜 하루 종일 그 루미큐브 가지고 진짜 열심히 놀았던 게 너무 웃겨요. 루미큐브랑 다빈치코인가? 그거랑 진짜 웃겼는데 도리탕 진짜 맛있었어. 오늘 먹을 메뉴 그러니까요. 뭘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진짜 마라탕밖에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이 드세요? 오히려 오늘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먹을 메뉴 어때요? 수아한테 추천 메뉴. 그쵸? 생일날은 아무래도 웃기긴 하죠. 쫄면? 항정살 좋다. 감자탕 닭발 피자 고기, 수육 다 좋은데요? 백숙 맞아요. 저 백숙도 좋아해요. 차돌 된장찌개 맛있겠다. 좋아해. 이것도 마라탕 먹겠지? 감사합니다. 와규 맛있겠다. 으아,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멤버들한테 맡기기 좋다.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포토타임 어때요? 포토타임 하고 그 보고 싶은 포즈 하트 일단 하트부터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보이나? 공룡 이거인가? 공룡 이거겠죠? 하나, 둘, 셋.
똑같이 하나 둘 셋. 곰돌이 하트는 뭐지? 고양이 포즈 하나 둘 셋. 강아지 하나 둘 셋. 수업 포즈 하나 둘 셋. 체리피스 하나 둘 셋. 체리. 오케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케이크도 만들어보고 여러분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좋네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이 또 이제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저도 행복합니다. 저 말고도 오늘 생일이신 분들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아건바팽 사랑해. 사랑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